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녀 테레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완벽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첫 번째 시간에 너스레를 많이 들어가지고 준비한 거를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선별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의 길. 이 작품은 성녀가 쓴책 가운데 영성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교과서로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자분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의 기원과 편집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간단히 보고요. 작품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포인트는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주제가 뭐냐 이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그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안내, 그러니까 길라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이 완덕의 길은 1562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두번 만들어졌어요.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전에 보여주듯이 첫 번째 만들어진 이 원고는 에스코리알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들어진 책은 발랴돌리드본이라고 합니다. 이건 156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두 가지로 나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스페인의 사회는 일종의 준계엄령 체제였습니다. 종교재판소의 위세가 아주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왜냐? 14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슬람 세력과 결국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페인이 재통일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던 이슬람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톨릭 신앙으로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종교재판소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는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사상이 있으면은 그냥 그 제거하는 거예요. 화형을 청하거나 그 주범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거예요. 좀 어두운 면입니다. 일종 교회에. 그러나 어쨌거나 순기능도 했어요. 순수한 가톨릭 신앙을 보존하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녀 테레사 시대 때도 이게 아주 종교 재판소가 큰 위세를 떨쳤어요. 작품을 잘못 쓰면은 감옥에 가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더 심하게 하면은 이제 화형당하고. 자, 그래서 성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주요 이유는 뭐냐? 자신이 창립한 개역 가르멜 수녀원의 따님 수녀님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제자 수녀님들 중에 누가 자꾸 조른 거예요. 저희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막 그러면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막상 봉사에 열심히 살려고 들어가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당신이 30년 동안 걸어온 기도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게 바로 완덕의 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다양한 조언들을 해준 거죠.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기도의 여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성녀가 쓴그 주요 작품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색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영혼의 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좀더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성녀가 이 완덕의 길을 쓰게 된 것은 따님 수녀들에게, 그리고 따님 수녀들에게 쓰면서 사실은 성녀는 이런 의도도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많은 일반 신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 성성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는 그런 것도 전제를 한 상태에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수녀들끼리의 그 아르마리식으로 그냥 돌려보는 이런 그 원고가 아니라 정식으로 출판되기를 원했어요. 출판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100번 강의하는 것보다 좋은 책 하나 내는 게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사도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녀도 이미 중세 때이 출판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이 출판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책은 출판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완덕의 길은 1560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성녀가 당신이 그 영적 지도를 봤던 그 고해 신부님이나 영적 지도 신부님들께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제 영성 지도를 하는 수녀님이 이걸 써왔으니까 참 칭찬도 많이 해주셨지만 또한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유포됐다가는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죽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 지도 신부님들이 조언을 해요. 수녀님, 이거 내용은 좋긴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서 이거는 없애고 다른 말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녀가 3년 동안 다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성녀가 여성이잖아요. 그 당시 여성은 중세 때는 많이 이렇게 억눌려 살았지 않습니까? 여성을 옹호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안식처를 못 얻으셨대요. 그래서 여성에게 갔더니 거기서 많은 심층 깊은 여인들을 많이 만났다더라. 남자가 보면은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그 당시 대부분 이 책을 보게 되는 남자들은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이나 신학자들인 거예요. 신부님들 보고 한 소리씩 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좀 없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교계 제도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간접적인 반항의 글도 있어요. 너무나 남성 중심의 엄격한 사회이다 보니까 여자는 온전히 발을 다 묶어놓은 이런 사회. 그렇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둠기도의 저자 있죠. 오순화 신부님. 이 신부님도 어떤 편견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자는 고급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뭐 렉초디비나나 뭐 이냐쇼 영지순씨가 이게 다 고급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중세 때는 지금은 다 보편화됐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구성 기도만 하라고 그러니까 목조 기도나 뭐 주모경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구성 기도인데 소위 말하면 이 내면에서 하는 고급 묵상 기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악마의 꾀임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 오순화 신부님이 다른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아내가 뭐 악마의 꾀임에 빠져서 그런 내적인 기도를 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라. 너무 이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한 그런 잘못된 글이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보통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녀가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쓴 책에다가 참 이런 적나라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신부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라. 그래서 수녀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좀좀 정리하고 새로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나오게 된게 뭐냐? 1565년에 수정본이 나옵니다. 그게 발라돌리드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이전에 성녀가 쓰고 싶었던 걸 많이 가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녀가 쓰고 싶었던 거는 진솔한 그분의 육성은 많이 제해졌어요. 그러나 좀더 다듬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겠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완덕의 이 책은 70년대에 최민순 신부님께서 서울신학교 교수였고 학장이셨죠. 이분께서 번역을 하신 건데 이 번역본은 둘 중에 어느 거냐 하면은 두 번째 판본입니다. 발야돌리본이라고 해요. 통상 이제 그 학계에서는 많이 보는 게 발야돌리본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녀의 어떤 진솔한 소위 말하면은 성녀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에스코렐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쪽에는 이미 이게 다두 개가 다 골고루 퍼져 있는데 한국에는 이것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에스코리알본은 제가 지금 번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면은 좀더 성녀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에스코리알본이 있고 발야돌리본. 왜 그런가 하면은 1561년에 만든 이첫 번째 원고는 돌고 돌아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스페인의 왕궁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마드리드에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은 에스코리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스페인의 그 왕들이 봄나들이 하러 가는 곳이에요. 봄에 사는 곳이에요. 스페인의 역대 국왕의 무덤이 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물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필리페 2세가 스페인의 중요한 보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소장을 해놓고요. 중요한 필사본 있죠. 중요한 원고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작품들도 모아서 여기 다 집어넣어요. 성녀의 작품 중에 여러 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덕의 길, 첫 번째 판본이다. 그래서 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의 이름을 따서 에스코리알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본은 발라드리드 본인데, 이 발라드리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북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 안에 가르멜 수녀원이 있는데, 성녀가 세 번째로 창립한 수녀원이에요. 그 수녀원 안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되어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수녀원 이름을 따서 발랴돌리드 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어떤 판본이다? 발랴돌리드 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코리알 본이 궁금하겠죠? 예, 참 재미있는 얘기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많이 옹호하는 글 상당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작품의 구성입니다. 작품은 크게 세 부분은 나뉘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덕행을 닦아야 됩니까?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19장부터 26장은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27장부터 42장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늘 바칠 수 있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완덕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해설이라기보다 성녀가 가르치고자 하는 기도의 여정이 있죠. 이 기도의 여정을 이 주님의 기도에 투영을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녀가 가르치는 기도의 단계는 몇 단계라고 그랬죠? 일곱 단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단계를 궁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궁방이라고. 다음 달에 그 영혼의 성을 나눌 때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일곱 개의 궁방을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기도를 해설했다기보다 주님의 기도를 빌미 삼아서 기도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작품의 주요 주제들이겠죠? 작품의 주요 주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어떤 덕행을 닦아야 되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 기도의 단계, 그리고 기도의 다양한 개념들, 그리고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완덕의 길에 담겨 있는 주요 주제는 기도를 위한 덕행들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라고 하면 상당한 분량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분량이 바로 이 덕행을 위해서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녀가 이야기하는 기도는 단순히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잘 닦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녀가 제시하는 기도는 기도를 위한 중요한 덕목은 특히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덕목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적어도 이세 가지는 필수적이다라고 본게 바로 순수한 사랑과 겸손과 이탈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열몇 장, 그러니까 한백 몇십 페이지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자, 기도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성녀들에 사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순수한 사랑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의 진보를 염려한다면
그 이전에 먼저 주위 사람들과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참된 영적 우정은 너와 나 사이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리를 준비해 놓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너와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서의 사랑이 오직 너와 나만의 배타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진정한 영적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삼각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 기도의 뜻을 둔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영적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감각적인 사랑과 영신적인 사랑으로 나눴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감각적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자, 그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애착하는 가운데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의 자리를 빼앗기게 하는 것. 이게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성녀가 말하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뭐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는 각자 자신의 신분에 맞는 정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결은 단순히 육체적인 동정만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이고 지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결은 나누임 없는 마음, 나누임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 하느님께 가야 할내 사랑이 내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정결하다고 할수 없는 거죠. 성녀테레사가 경계한 감각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감각적 사랑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공동체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파벌적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수도 공동체에서 특히 이런 파벌적인 사랑이 마치 그 페스트와 같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병 있죠. 그래서 수도 공동체는 절대 이런 파벌적인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순수 영신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컨대 뭐 나와 기질이 맞고 코드가 맞고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챙겨주는 끼리끼리의 사랑. 그래서 그런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사람은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적수로 돌리고 뭐 모함하는 이런 것. 이게 소위 말하는 파벌적 사랑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수도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무슨 많은 공동체 있죠? 작게는 뭐 친척 간의 관계, 또 본당 공동체, 또는 직장에서 이런 소위 말하면 파벌적인 어떤 사랑을, 잘못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경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와 달리 성령과 권했던 영신적인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폭넓은 사랑.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는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성례 표현을 빌려면 이런 얘기를 해요. 헌원장부의 사랑이다. 큰 사랑. 그렇죠? 최민순 부님이 상당히 함축적이면서도 아주 그 의미 깊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헌원장부의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거죠.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실현하길 바라면서, 그래서 그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그가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랑은 그 사람이 성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직 이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정말 할 만한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상대방이 정말 충만하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 그가 닦는 덕에 무엇이 보탬이 되는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역경 중에 있을 때에는 인내를 갖고 그 상황을 잘 넘어섬으로써 공로를 쌓도록 격려하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죠. 자, 그래서 성녀는 이 기도를 잘하기 위한 덕목 중에 순수 영신적 사랑과 감각적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감각적 사랑이 아닌 순수 영신적인 사랑을 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덕이긴 초입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덕이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상을 좀 성찰하면서 기도를 잘하라는 바로 이런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성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성녀가 전하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되는 덕목이 뭐냐? 이탈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느님을 충만하게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자명한 이치겠죠. 내가 무엇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물이 내 그릇 안에 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비우는 작업,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녀는 완덕의 길 8장 전체를 하려해서 이 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있는데 기도하려고 앉아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애착하고 있는 사람, 물건 이런 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도를 잘하려면 이런 불완전한 그 악습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덕이길 8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탈, 이것만 철저히 지키는 날엔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그보다 조금 뒤에서 성령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덕이길 8장 3절입니다. 정을 떼지 않는 자, 건전하지 못한 자로 자처하여야 할 것이니 그는 영신의 자유를 가질 수 없고 오롯한 평화를 지닐 수 없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탈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또 성녀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완덕의 길 10장 1절입니다. 누구라도 조심을 게을리하여 내 뜻을 끊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살피지 않으면 별의별 일들이 생겨서 영신의 거룩한 자유를 박탈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진토와 납덩이의 짐에 눌려 하느님께로 날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날아가고자 하는 영혼은 이탈해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날갯짓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녀 데레사가 말하는 이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든 피조물에게는 우리 자신을 건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피조물에게 건네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이탈.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하느님만을 온전히 끌어안는 것. 이게 두 번째 이탈. 세 번째, 우리 자신을 남김없이 전부이신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세 번째 이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계신 천상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영혼에게 이탈의 덕이 부족한 것은 치명적입니다. 날갯짓을 해야 되는데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성성의 높은 곳에 이르려면 거룩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해서 날갯짓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나뭇가지나 봉우리 안 돼서 세상이 주는 하찮은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즐기기만 한다면 그새 어떻습니까? 날갯죽지에 힘도 빠지고
날아야 할 이유도 잊어버려서 아예 날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탈, 저기 애착,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류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욕구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빨대상어가 배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아무리 가는 실일지라도 새가 실에 묶여 있으면 결코 날아오를 수 없으니 절대 어떤 것에도 애착하지 말고 매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뭐 굵은 줄에 묶여 있든 가는 실에 묶여 있든 묶여 있으면은 절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애착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온전하신 하느님께로 저 천상을 향해서 날아가려면은 그 아주 큰 그 줄이라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녀 데레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완독의 길이 나옵니다. 완독의 10장 2절이에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은 일체가 허무요 모든 것이 무상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덧없는 것에서 정을 떼고 다함이 없는 것에 정을 두는 일입니다. 이것이 변변치 못한 방법 같을는지 몰라도 실천에 나가다 보면 영혼을 아주 굳세게 만듭니다. 작고 작은 것에라도 행여 정을 붙일까 조심을 하고 힘써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재행무상, 일체가 허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죠. 우리가 70, 80평생을 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육체는 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녀는 그 어느 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일생은 여인숙에서 지내는 하룻밤 숨막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젊을 때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거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먼저 떠나신 친척, 뭐 부모님들 보면 알죠. 그렇죠? 예, 저도 작년에 아버님을, 재작년에 아버님을 떠나보냈는데 이런 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머물다 지나가는 그런 여인숙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갈 것은 저 하느님, 천상 본향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성인 성녀들의 가르침 정말 인생의 진리를 꿰뚫고 있는 말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성녀들에서 하는 이 이탈을 외적 이탈과 내적 이탈을 구분을 했어요. 외적 이탈은 모든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포기와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까지 완전히 이탈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외면상으로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성녀는 이 외적 이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도의 길 13장 7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도 성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내적 이탈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외적 이탈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내적인 자세이자 성성을 향한 여정의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뭐 아무리 가족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첩첩산중에서 수도자가 면벽수행을 한다고 한들 자신으로부터 그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 다 허상입니다. 세속의 온갖 허영과 욕심,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대한 애착을 끌어들이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저 깊은 산 속에서 면벽수행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세속에 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다 도루묵인 겁니다. 성녀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녀는 완덕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도둑 중에 가장 무서운 도둑이 집안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집안에 있으면 아무리 경계를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완덕에 나아가는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살리시오 성인이 그 신심생활 인문에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영성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적은 누군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된 봉쇄 수도원에 살아도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이 될수 있고, 반대로 세속 한가운데, 여러분 다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세속 한가운데 살아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고 자신을 넘어선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봉쇄를 지키고 자신의 마음 안에 사막을 늘 간직하면서 그 사막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수도자인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돌을 닦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완벽의 정상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사막을 만들고 봉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이렇게 봉헌해 보십시오. 성녀가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도원 안에, 봉쇄 수도원 안에 사는 그런 수도자를 위해서만 이 책을 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어떤 여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천상으로 날아가게 해줄 이 영적 날개인 거룩한 자유가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보호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세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 성덕의 보물 상자라고도 말하죠. 겸손은 성녀가 기도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권고한 순수한 사랑과 이탈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참다운 애덕을 실천할 수 없고,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심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비단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의 재능, 근본적으로 내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을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나의 이런 가난한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자신이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늘 지혜를 찾아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려는 진실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진실로 신뢰할 줄도 알아요. 그게 바로 다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덕 중에 최고의 덕은 뭐죠, 여러분? 향유삼덕이 뭡니까? 향유삼덕. 신망의 삼덕이죠. 그러면 복음삼덕은 뭡니까? 예? 정결, 청빈, 순명. 사추덕은 뭐죠? 사추덕. 지, 정, 의, 절제. 그렇죠? 예. 자, 이게 영성생활의 중요한 덕목들인데요. 그 덕목 중에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 고린도전서 13장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애덕이 가장 최고의 덕목인 거예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볼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덕을, 그러니까 최고의 덕목인 애덕을 포함해서 모든 덕을 끌어들이는 덕이 있어요. 군대가 그 행군을 할 때는 그 앞에 초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병은 미리 정탐도 하고 나아갈 길을 미리 앞서가면서 그 나머지 군대가 다갈 길을 다 닦아요. 그렇죠? 초병의 역할을 하는 덕목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겸손인 거예요. 겸손의 덕은 덕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안내자 같은 덕이 겸덕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영성생활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뭐부터 봐야 되죠? 겸손이 있는가 봐야 되겠죠. 겸손한 사람이 다른 모든 덕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다른 덕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예.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겸손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완덕의 16장인데요. 상당히 아주 이 성경의 지혜가 번뜩이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장기를 체스라고 그러죠. 체스를 통해서 겸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뭐 서양 장기도 대동소이하게 우리 동양 장기처럼 양편이 이제 나눠서 왕이 이렇게 그 자신의 군사를 가지고 더 싸워요. 그래서 왕을 누가 먼저 이게 잡아먹는가가 이제 장기의 핵심적인 게임 규칙이죠. 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왕, 이쪽은 왕비가 자신의 군조들을 가지고 이게 수를 수싸움을 해서 먼저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수덕적인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느님을, 그리고 여왕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성녀가 이 완덕일에서 얘기하는 체스에 드러나는 왕의 진영과 왕비의 진영은 바로 하느님과 우리 편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녀는 이 전투에서 우리가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므로써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외통수가 뭔지 그 비결을 전해줍니다. 우리 자매님들 장기 좀 두시나요? 외통수가 뭔지 아세요? 외통수. 우리 형제님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어떤 한 수를 두면은 왕이 이 길을 가도 잡혀먹고 저 길을 가도 잡혀먹고 더 이상 수를 쓸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그 수를 외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를 놨을 때저 상대방의 왕이 어디도 갈수 없는 꼼짝 못하게 되는 그 수. 그럼 그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그 게임을 할때 우리 편에서 하느님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왕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외통수를 맞는 그 외통수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하느님과의 싸움에서 그분께 먼저 항복하는 게 바로 외통수라고 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렇게 항복하는 사람에게 항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게 항복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책, 유일한 외통수는 바로 겸손이라고 성녀가 이 완덕이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 말이 되죠? 예. 아주 이분의 그 어떤 지혜가 번뜩이는 그 비유입니다. 목회지동 얘기도 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시간상 좀 어렵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기도의 단계입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다음 달에 우리가 자세히 좀 나누겠는데요. 성녀가 전하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게. 이게 영혼의 성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완덕의 길에서도 역시 대동소에게 이 스케마 안에서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덕의 길과 영혼의 성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쓰인 시기가 달라요. 완덕의 길은 언제 쓰였다고 그랬죠? 1562년에서 65년 사이에요. 그리고 1556년에 아까 얘기한 결정적인 회심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영적 약혼이라고 하죠. 영적 약혼은 육공방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성은 언제 쓰였는가 하면 1577년에 쓰였어요. 1577년에 쓰였는데 영적 결혼의 은혜는 칠공방이 이룬 사람이 영적 결혼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영적 결혼의 은혜는 1572년에 받아요, 성녀가. 그리고 77년에 영혼의 성을 썼으니까 어떻습니까? 5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성녀가 영혼의 성을 썼을 때에는 칠공방에 이미 이른 상태였어요. 칠공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썼겠죠. 그리고 육공방도 56년에서 77년, 그건 20년 동안 영적 약혼과 결혼을 이렇게 다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성 체험을 했고, 저 정상에서 내려다보면서 글을 썼을 거예요. 영혼의 성이 백미인 거예요, 성녀의 작품 중에는. 그러니까 완덕의 길에는 없는, 영혼의 성에는 있는 주제가 뭘까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 칠공방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덕의 길에는 칠공방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영혼의 성에는 있어요. 그리고 육공방에 대한 이야기도 영혼의 성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하셔서 상당히 풍요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십몇 년 동안 많은 체험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의 성이 좀더
풍요롭게 6궁방과 7궁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덕의 길은 7궁방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일반, 당신의 따님 수녀님들과 일반 신자들이 편하게 기도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편하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궁방을 기준으로 해서 1, 2, 3궁방은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덕적인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4궁방부터 7궁방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은총의 단계 또는 신비적인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녀가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성녀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간상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겠고요. 크게 네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성녀가 말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하느님과의 친밀한 우정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스페인어로는 미라르라고 하는데 이 미라라고 하는 말이 완덕의 길을 상당히 많이 나요. 스페인어 원전을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사랑의 교감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하느님과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통째로 내어 바치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성녀에 대한 성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완덕의 길만이 아니라 영혼의 성이나 또는 요 비슷한 시기에 쓴 자서전이라고 하는 거죠. 천주자비 얘기를 함께 봐야 되는데요. 성녀가 그 기도를 이야기할 때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서전, 그러니까 천주자비액을 8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저는 기도란 자기가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서전 8장 5절을 함께 놓고선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성녀의 기도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하느님과의 친밀한 우정의 나눔으로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몸소 실천했고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이 그 관계를 우정에 비유했어요. 앞서 제가 그 성녀의 생애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녀는 상당히 부침성이 있고 많은 사람과 좋은 영적인 우정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늘 고민했던 게 이 우정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을 놓을 것이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이걸로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녀에게서는 우정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많은 그 감회가 있는데 역시 하느님과의 관계도 우정 안에서 이해를 했어요. 인격적인 우정의 관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많은 사람과 좋은 우정을 나누면서 이 우정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 수 있는가를 체험적으로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성상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투영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성녀는 기도를 우정의 나눔으로 봤다는 건데 이건 뭐냐?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하는 하느님,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이 인격적인 하느님과 더불어서 맺는 어떤 사랑의 교감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일차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유격과 더불어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녀의 작품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영혼은 마치 성과 같다 또는 어떤 구슬체와 같다 라고 해서 그 성 안에 끊임없이 성의 중심에 계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이 바로 우리 영적 영성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해서 일곱 개의 성, 그러니까 그 안에 점점 더 들어가는 마치 양파를 까면 그 또 다른 그 이 껍질이 보이고 그래서 더 까면 깔수록 그 안에 핵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궁방들이 있고 그 궁방을 더 넘어서서 넘어서 그 중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얼핏 들으면은 착각을 할수 있는 게 뭐냐. 아, 마치 우리 영혼 안에, 영혼이 성처럼 되어 있어서 그 성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성의 중심에 들어가야 된다. 공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신비가들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시를 통해서, 시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궁방이다, 성이다, 이런 것은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저희 수도의 학자들이, 영성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하느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의 밀도가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관계가 처음에는 밋밋했다가 우정이 되고 우정이 사랑이 되고 결국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결국 이어져서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성이 발전해가는 단계가 영성세간의 발전 단계이다라고 봤던 거고, 그 영성세간의 발전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는 기도의 발전 단계와 영성세간의 발전 단계를 따로 보지 않고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 안에서 인격적인 하느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께 응답하는 것, 그것은 이제 완덕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녀가 이야기하는 기도, 또두 번째로 보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녀의 여러 사건들, 이 완덕의 길을 포함해서 영혼의 성, 자소전의 자주 등장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라르라고 하는 스페인어 동사가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 표현해요? Watch?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서전 13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리작용을 접어두고 구세주 곁에 머뭅시다. 만일 할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의 벗이 되어 있음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바라보다 임께 아뢰시다. 우리의 애절한 소망을 여쭙고 스스로 낮추며 임과 함께 즐깁시다. 자, 그래서 바라보는 거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듯이 그 사랑의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지금 육체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눈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싯적에 데이트하실 때 어땠습니까? 같이 있는 거,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 알아요. 그렇죠? 이게 다 사랑의 미러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탈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만 관심 있는 영혼은 남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탈의 정신도 필요하고요. 또 성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도록 권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분이 누구신지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선을 맞추라고.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신부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당신을 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당신께 눈길을 돌리는 것뿐. 당신 편에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말을 안 해도 그이가 나를 바라본다. 여러분들 다 결혼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혼 안 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아, 이게 바라본다는 게 사랑의 미러라고 하는 걸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보다 더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례대사 책 읽을 때요.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거는. 월요일이
사랑 이런 결혼 생활 뭐 사랑 연애 잘 못한 우리 이제 신부들인데 이게 잘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자, 또 세 번째로 기도는 뭐냐?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다. 마치 사랑하는 두 연인이 서로만의 사랑의 시간을 나누고 싶어 하면서 또 그렇게 둘이 단둘이서만 자주 머물러야 사랑이 깊어가요. 그렇죠? 서로 사랑을 하고 나는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듯이 하느님과의 사랑이 성장하려면 그분과 따로 단둘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둘만의 사랑의 시간.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는. 그렇죠? 그 시간이 있어야 사랑이 깊어지잖아. 인간적으로도. 그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자서전 8장 9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무시도록 약간의 고요의 시간을 대가로 드렸을 뿐인데 그같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그 누구는 신뢰심을 갖지 못할 리 있겠습니까? 더구나 때로는 내 마음을 거슬러 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척 힘든 노력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 자서전 9장 9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처럼 많은 눈물에 성심이 움직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오랫동안 주님 곁에 머물게 되었고 위험스러운 기회를 피하려는 소망이 더 커가는 것을 마음이 느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성당이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곳은 가정이자 직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을 늘 모시고 그분께 마음을 들어올리는 것이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늘 내 마음에 두고 늘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일상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살기도. 그렇죠? 화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드러높이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겠다라고 하면서 예측도 해보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키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성녀가 쓴 소품 중에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 기도문을 좀 평소에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련 전이구나. 제가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한 3년 가 있을 때 전 이 기도를 거의 매일 했어요. 수십 번을 했는데 제 성소를 지켜준 좋은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청원기를 보낼 때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청원장 신부님 지금 원로 신부님이신데 성녀대대사가 이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 기도를 외워가지고 내내 했습니다. 7개의 기도인데요. 보십시오. 오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만유에 흠숭합니다. 두 번째, 제 마음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지붕 안에서 기뻐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시는 당신을 뵙기 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 당신이 원하신 것만을 원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제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저 그렇게 하리이다. 또 일곱 번째,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서분하소서. 아멘. 이렇게 일곱 개의 기도를 제가 그러니까 거의 한 28년 전이죠. 29년 전. 이때 청원기 시절을 보내면서 신학교 1학년 때 메모를 해가지고 외웠어요. 군대 3년 동안 내내 이걸 했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네, 그래서 저의 성소를 지켜주고 키워준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혹시 정말 마음이 있으시면은 제가 받아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예? 아니요? 한 번 더요? 예. 한 번 더. 자.
첫 번째, 오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만유에 흠숭합니다. 두 번째, 제 마음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지복 안에서 기뻐합니다. 지복, 저 천상 지복, 그렇죠? 당신의 지복 안에서 기뻐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시는 당신을 뵙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뵙고 싶다는 열망, 그렇죠? 다섯 번째,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을 원하게 하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을 원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제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저 그렇게 하리이다. 당신이 제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죠. 일곱 번째,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분하소서.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분하소서. 아멘. 다 받아 적으셨죠? 예. 오늘 저녁부터 요거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봉쇄 수도자 못지않게 여러분 역시 성선의 길에 이렇게 일취월장하신 것을 뭐 매일매일 느끼실 거예요. 뭐 수도자가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수도자인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놓고 하느님을 향해서 정진하는 사람이 수도자인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성녀가 말하는 기도의 핵심에는요, 자신을 완전히 바치도록 초대하는 초대의 그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성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적인 삶과 분리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삶이고 삶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완전히 투신하는 것이다. 철저히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사랑이신 하느님을 향해서 순수한 사랑을 닦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래서 기도는 매일 매순간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살고자 하는 결기설인 수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녀가 말하는 이 기도를 위해서는 삶 전체가 온전히 하느님께로 향하는 총체적인 회심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 그 파워포인트 화면에 지금 사진 하나 올렸죠. 이거 어디서 본 사진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합니다. 이거.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거기서 많이 봤어요. 옛날 얘기인데 인디아나 존스. 예,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그렇죠? 중간에 보면 인디아나 존스잖아요. 절벽을 건너는 인디아나 존스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성배를 찾았다는 모험 이야기를 다룬 인디아나 존스 영화 마지막 장면. 뭐 익히 잘 알려진 영화라 뭐 이제 설명은 뭐 거주 설명하고요.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은 뭐 한번 언제 기회 되면 보세요. 이게 인디아나 존스 아마 3편일 겁니다. 제 기억에는. 상당히 영성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성배를 찾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간 인디아나 존스의 손에 이 위험한 동굴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 담긴 세 개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래요. 회개하는 자만이 통과하리라. 회개하는 자만이 통과하리라.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나치 그 저 경찰들이 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 막 쫓아오고 아버지를 볼모로 이 인디아나 존스에게 저 동굴에 들어가라고 해요. 그 동굴 안에는 성배에 이르기 위해서 성배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시험 관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잘못 통과하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고고학 문헌들을 통해서 비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통과하리라. 그래서 이 인디아나 존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 순종하고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자는 무릎을 꿇는다. 이 답을 얻어요. 그 답을 얻자마자 바로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날아오는 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으로 주인공은 두 번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손에 갖고 있었던 말씀은 뭐냐? 하느님의 말씀. 그 뒤를 따르는 자만이 나아가리라. 하느님의 말씀 그 뒤를 따르는 자만이 나아가리라. 주인공은 또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숨겨진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
그것은 곧 야훼 하느님, 그렇죠?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동굴 바닥에 표시되어 있던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만을 발로 짚으면서 갔어요. 그 알파벳들이 적힌 벽돌 이외의 공간은 천계를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야훼 하느님의 이름에만 의지하면서 그 난간을 벗어났죠.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세 번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인공의 눈앞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더니 바로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그 계곡 건너편에 지금 보듯이 성배가 있는 동굴이 있었던 거죠.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세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길,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하느님의 길,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그는 이 구절이 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약이었어요. 믿음의 도약.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천길 낭떠러지로 발을 내디라고 하는 그 조언이었던 것이죠. 뒤에서는 나치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아버지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막 신음하고 있었고요. 앞에는 절벽. 결국 그는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 천길 낭떠러지에 발을 내디딥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그의 발 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다리를 건너서 동굴로 들어가서 전선을 내려오던 그 성배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게 뭐니까 착시현상인 거예요. 이 절벽 건너편에 이쪽 절벽과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이 절벽과 이 그러니까 뭐 이 시각의 어떤 뭐 그러니까 뭐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겹치면서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냥 실은 있었던 것이죠.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굴을 그러니까 그 절벽을 건너가서 전선을 내려오는 성혈이 담긴 성배를 찾아서 아버지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회심하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자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에 의지하면서 매일 매순간을 걷는 것이고 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천길 낭떠러지에 자신을 내어던지는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숨통은 그렇게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 트인다는 거예요. 성녀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녀는 기도를 하느님과 나는 사랑의 대화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랑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깊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랑의 자리를 하느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의 어느 한순간 한 번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생을 통해서 매 순간 이 사랑을 키워내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정 기도로 완덕으로 불린 사람이 해야 되는 참된 수련이라고 성녀는 완덕이 위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면서 성녀는 기도에 임문한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완덕에게 23장 1절입니다.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분은 이거를 계명처럼 정말 지켜야 됩니다. 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고 아직도 주시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하찮은 것을 당신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 통째로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워주는 사람처럼 다시 받을 작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통째로 자기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가르쳐요. 23장 5절입니다. 용기를 내어 힘껏 싸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오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치 싸움터에 나간 사람처럼 자기 목숨을 살리려 하지 않고 싸움을 하다가 죽지 않으면 다음번에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소심한 여인들의 모습을 닭이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빗대어서 지적하는 가운데 아무리 여인이라 할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대장부처럼 살 수 있다고 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헌헌 대장부와 같은 기상을 갖고 큰 걸음을 걷도록 늘 힘주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또 이렇게 권했어요. 완덕의 길 16장 4절입니다.
이 임금님께서는 자기를 통째로 바치지 않는 자에게는 당신을 통째로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도 그래요. 자기를 다 완전히 내어주지 않은 사람한테 누가 나를 주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논리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여정에 입문한 사람들은 온전히 하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분과 온전히 일치하기 전까지는 여한일이 있더라도 그냥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일대 결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터미나다 데터미나손이라고 하는 스페인어인데 일대 결심을 지녀야 된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큰 결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심을 갖고 정진한다면은 누구든지 저 완덕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성성을 향해 걷겠다고 하니 일대 결심을 하신다면 그 누구 못지않게 저 성성 여정에 일취월장하실 겁니다. 자, 이제 성녀의 생애와 또 완덕의 길에 나타난 성녀의 가르침, 특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성녀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영광송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